저는 그러니까 캐릭터 뭐 콘텐츠 필드에 한 10여 년 근무를 했고요.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 대표적으로는 그 뽀로로 그 원작사인 아이코닉스에서 이게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코닉스에서 이제 6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에버랜드로 이직을 해서 에버랜드에서 3년 정도 이제 콘텐츠 사업을 했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하면서 뭔가 더 늦기 전에 그냥 제 프로젝트, 제 IP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 창업 아이템을 뭐 몇 가지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남이 만들어준 IP를 갖고 제가 좀 사업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할 생각도 있었고 어쨌거나 제 IP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창업을 해서 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고 사실 이제 글로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뭐 미국, 유럽, 뭐 이렇게 중국 다 다녔는데 다니면서 느낀 게 워낙 이제 대작들도 많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IP들이 많아졌고 이미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인도에서 어떤 컨텐츠 관련 행사 초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인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인도 행사를 이제 가기로 결심해서 한 김에 뭔가 인도 소재로 한번 기획을 해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찾아보니까 인도는 크리켓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코끼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크리켓을 좋아하는 코끼리와 친구들이 펼치는 코믹 시츄에이션입니다. 작품 컨셉은 그래서 타겟은 그 미취학 아동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기획을 해서 이제 인도 행사 가게 됐고요. 이제 인도는 워낙 이제 크리켓이 사실은 굉장히 좀 핫한 나라라 사실 크리켓 소재로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사실은 어린이용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그 행사에 가보면은 인도 뭐 그런 업계, 컨텐츠 업계 바이어라든지 굉장히 좀 흥미로워 하십니다, 일단. 인도 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한국 업체가 크리켓 소재로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해서 만들고 있는지도 굉장히 좀 흥미로워 하면서 좀 놀라워 하고요. 그래서 인도에 굉장히 큰 회사들이 요거 작품 나오면 자기들하고 꼭 협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 뭐 큰 테마파크부터 인도의 큰 교육회사들 예. 다 제안을 많이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 완성돼서 이제 방송 태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쪽 현지 여러 다양한 부가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까지는 어떤 그 뭐 한국 컨텐츠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컨텐츠 제작 지원을 좀 받았었고요. 그냥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제 투자를 세 차례 받았습니다. 운 좋게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세 번 투자를 받으면서 총 한 10억 가까이 예, 누적 투자금이 되고요. 이제 그 자금 갖고 요 지금 크리켓빵 시즌 1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방송이 뭐 몇 개월 안에 좀 확정이 되면은 예, 다음 투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다음 투자는 또 저희가 크리켓빵 시즌 2를 또 제작해야 되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또 투자사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 제가 첫 창업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쪽 경기도 시흥에도 잠깐 있었고. 근데 이게 판교가 사실은 저희 이제 있으면서 어쨌든 서울 좀 접근성도 좀 좋고. 예. 그리고 워낙 이쪽에 뭐 게임회사라든지 이쪽 온라인 뭐 관련된 서비스에서도 많고 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예, 판교가 그래서 뭐 서울보다 굉장히 좀 비즈니스, 저희 같은 특히 컨텐츠나 이런 디지털 사업을 하는 입장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요 IP 가지고 활용해서 뭐 모바일 게임이나 뭐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이제 좀 제작을 같이 하고 사업을 할 파트너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력이 돼서 뭐 게임도 만들고 뭐 다 만들면 좋겠지만 사실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IP 뭐 애니메이션 위주로 만들고 그런 게임이라든지 교육 서비스를 좀 같이 개발하고 좀 인도에서 같이 좀 비전을 만들 그런 좀 좋은 회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인도에서 같이 한번 예,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잘 되면은 이제 저희 뭐 작게 이제 좀 여유 있는 오피스가 생기면 앞에 이제 쇼룸을 해놓고 거기에 뭔가 크리켓 관련된 좀 전시나 테마존을 꾸미고 싶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인도라든지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혹시
뭐 스타트업 관련된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저희 뭔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 현지에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 수익금의 일부로 예를 들면 뭐 크리켓 팡 장학재단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도네이션 사업도 해보고 싶고요. 예,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